룸바 제품으로만 착용할 예정입니다. 지금 세나 어플을 통하여 이렇게 그룹 인터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라이딩 시 세나 제품끼리 호환이 되어 인터콤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더 편하게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음질도 좋고 반응이 바로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통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아베입니다. 오늘은 이 헬멧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제품은 세나 테크놀로지의 룸바라는 자전거 헬멧입니다. 어때요? 괜찮나요? 무게는 단 500g이며 나일론 턱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이 자전거 헬멧 같은 경우는 통풍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나 이런 여름철에 통풍구가 없으면 정말 최악이겠죠? 이 룸바 제품은 총 8개의 통풍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또한 블루투스 4.1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인터콤 가능 거리는 최대 400m고 단 충전 3시간만으로 전화통화는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. 또한 이 제품은 스마트폰과 호환되는 지능형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스타일리시하며 스마트한 헬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세나 유틸리티 앱으로 간편하게 세팅도 가능하고요. 제가 착용한 이 제품의 색상은 매트 블랙입니다. 사이즈는 미디움 그리고 라지 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. 그럼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세나 룸바 제품으로 라이딩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제가 수일간에 이렇게 제품을 착용하고 라이딩을 했었는데 정말 와, 이 안전하고 그리고 시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한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제 자전거 라이딩 할 때는 세나 룸바 제품으로만 착용할 예정입니다. 그럼 슈퍼치쌈 RX와 함께 라이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지금까지 세나 테크놀로지의 룸바 자전거 헬멧에 대한 리뷰였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도 더 괜찮은,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달 리뷰 아뱅이었습니다.